어, 엄마 오늘 집에 가잖아. 어때? 재밌었어? 어? 어, 난 재밌었어. 아빠는? 나도 재밌었어. 애들한테도 물어볼까? 어, 엄마 근데 그거 타겠다. 어? 우와! 아유, 맞아! 부두더리, 짐 다 샀어? 싸고 있어. 아휴, 빨리 사. 이따 보러 올 거야. 언니야! 짐 다 샀어? 어? 부두더리, 이거 아빠 양말이잖아. 아, 그게 왜 고했어? 아빠가 할 말이지. 이거 왜 넣어놨어? 심지어 이거 아직 안 빤 건데. 아, 이 캐리어 썩었어. 이제 못 써. 뭘 썩어? 안 썩었어. 아, 참 나. 이렇게 계속 어? 예쁘게 넣어야지. 마구잡이로 넣으면 어떡해. 아유, 이게 뭐야. 아이고. 아, 옷들 이제 못 입는 옷들이야. 더러워. 그래, 입지 마라, 입지 마. 아이고, 웃겨 정말. 어? 이건 뭐야? 이게 왜 여기 들었어? 글쎄, 그게 왜 여기 들었지? 응? 이거? 아까 엄마가 들고 있던 거 아니야? 엄마! 이건 이렇게 깨야지. 오, 어? 원이야, 그거 좀 빌려줘. 응? 왜? 엄마, 이거 엄마 거 아니야? 어, 이거 왜 들어왔어? 이거 버섯들이 캐리어 속에 있던데? 응? 이게 왜 거기 있어? 부엌에 뒀는데? 어? 버섯돌이? 부엌에서 가져온 건가? 아니, 나 오늘 부엌에 간 적 없는데? 어? 그럼 100% 엄마네. 엄마가 또 이것저것 하다가 버섯돌이 방에 두고 까먹은 거 아니야? 100%야, 엄마 맨날 그러잖아. 그니까! 맞아! 아빠를 막아! 맞아! 아빠 때문이야! 웃겨 정말! 내가 뭘 했다고 내 탓이야! 이건 엄마가 덤벙대는 거지! 그게 아빠 탓이야! 아빠한테 배웠어! 웃기지 마! 내가 가르친 적 없어! 안 가르쳐줘도 그냥 배웠어! 너무 똑똑해서! 똑똑하면 그런 걸 배우면 안 되지! 그게 무슨 똑똑한 거야! 아, 저리 미카! 나도 짐 싸야 돼! 엄마! 이거 빌려달라며! 아, 아, 맞아! 어, 고마워! 어? 여권 가방으로 쓰게? 어, 맞아! 아빠, 응? 여권을 저기다 다 넣어? 응? 여권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. 애기들 가방은 잃어버려도 잘 찾아주잖아. 어른들 가방이랑 다르게. 소매치기도 애기들 가방은 안 건들 테고. 아, 그렇구나. 좋은 방법인데. 그렇지! 아, 죽겠다! 아빠! 아빠는 짐 안 싸? 아, 아빠는 금방 챙겨. 카메라랑 노트북들만 잘 챙기면 돼. 아, 한숨 자야겠다. 아, 아빠! 잠을 안 돼! 쇼핑 가자! 와! 아빠! 쇼핑 가자! 기념 품사 가야지!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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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빨리 일어나! 아빠! 아빠 또 잘 착한다. 그렇지. 아빠! 빨리 가자! 응? 그 가방 메고 가게? 어! 택스 리펀! 아, 하긴 여권 필요할 수도 있지. 아, 알았어, 빨리 알았어. 가자 빨리! 알겠어, 아, 가자, 빨리, 가자 가자 가자! 알았어! 빨리. 아, 자야겠다 다시. 아, 가자! 자야겠다! 아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나 꽃남이. 왜 꽃남? 나 꽃남이니까. 아, 진짜. 아, 빨리 가. 가, 가, 가. 얼마나 다 챙겼지? 가, 가. 아, 너무 재밌었어, 엄마. 지원이야, 아쉽다. 그 집에 가야 돼. 아. 그러니까, 꼭 방학도 끝이야. 원인은 쇼핑이 저렇게 좋을까? 아, 그러니까 엄마 닮아서 그래. 아, 대단해 정말. 그렇지. 아, 아빠. 어? 근데 우리 몇 시 비행기야? 이따 10시 비행기. 비행기 타서 바로 자면 돼. 아, 매우 좋아. 그지 그지. 아, 근데 너 짐은 다 쌌냐? 아빠는? 어? 아빠는 이제 싸야지. 아유, 10분만 쉬었다가 싸야지. 나는 20분 쉴래. 어?
그럼 나는 30분. 어? 아빠, 어? 지금 6시인데? 어? 아, 침상이 싫어! 아! 그러게, 아침에 싸듯이. 뭐냐, 짐 다 쌌어? 어? 쌀 거야! 쇼핑한 거 넣어야지! 어, 맞아! 어? 아빠, 짐 다 쌌어? 아, 힘들어. 빨리 가자, 가방 가지고 나와. 다 가져왔지? 이제 가자. 엄마, 여고 온 가방은? 가방? 여기 있지. 어? 가방 어딨어? 어? 어? 설마 잃어버린 거야? 아까 쇼핑할 때? 어? 집에 왔을 때 엄마 가방 안 메고 왔나? 어딨지? 어? 메고 있었을걸? 진짜 메고 있던 거 맞아? 아니면 여기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권 가방을 숨긴 거 아니야? 맞아! 내 기억이 맞다면 엄마는 집에 가방을 안 메고 왔었어. 용의자 1! 엄마 어디다 잃어버린 거야? 맞아! 용의자 1! 엄마! 엄마는 안 메고 있었어. 내가 메고 있었거든. 응? 어... 그러게, 아빠가 메고 있었던 거 같은데? 맞아, 엄마가 쇼핑을 끝내고 안 들고 가길래 내가 챙겼어. 용의자 1 엄마가 잃어버린 길래 아빠 탐정이 주었어. 아이고, 오늘 많이 샀다. 빨리 가자. 아, 피곤하다. 응? 아이고, 가방도 안 두고 왔어. 아빠, 그래서 그거 어디다 뒀어? 우리 빨리 공항 가야 돼. 그거? 엄마 줬어. 엄마 짐 쌀 때. 뭐야? 그럼 결국 엄마가 잃어버린 거 맞네. 용의자 1! 엄마, 여권 어디 있어? 아, 그러게. 어디지? 용의자 1! 엄마. 엄마는 나한테 여권 가방을 받는 걸 까먹고 무의식적으로 기념품 가방들이랑 같이 여권 가방도 캐리어에 집어넣은 거 아니야? 가능성 있어. 캐리어를 열어보자. 이거 실 사이에 막 껴있는 거 아니야? 아, 그러니까. 아니야. 진짜 없어? 어, 조심해. 어, 없는 거 같아. 어. 아, 꼼꼼히 찾아봐. 없어. 이거 봐! 우리 어떻게 한국 못 가? 용의자 2! 원희, 우리 여권 가방은 원희 가방이잖아. 원희가 자기 건 줄 알고 실수로 챙긴 게 아닐까? 가능성 있는데. 나 아니야, 진짜 아니야. 봐봐. 어? 오, 진짜 없어. 없네. 그렇다면 아빠인가? 용의자 3, 아빠. 어? 아니, 용의자 3은 너야, 버섯돌이. 용의자 3, 버섯돌이. 내가 왜? 버섯돌이, 너는 캐리어에 아무거나 다 넣잖아. 네 캐리어에는 네 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짐이 있곤 하지. 맞아, 오빠 가방도 열어보자. 난 진짜 아니야. 어, 뭐야, 왜 지퍼 열려있지? 어쨌든 난 아니야. 이거 봐. 에? 뭐야? 버섯돌이. 뭐지? 나 진짜 아니야. 나 너무 기억이 없어. 너는 넌 기억이 항상 없잖아. 또 유튜브 보면서 넣었겠지. 아닌데, 뭔가 이상한데. 여러분,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? 저는 아까 쇼핑 가기 전에 짐을 다 챙겼었잖아요. 쇼핑 갈 때도 여권을 챙겼었고요. 그런데 어떻게 여권이 제 가방 안에 있는 거죠? 그러게. 용의자 4! 아빠지? 아빠가 다 꾸민 일이지? 아빠가 내 가방 안에 넣었지? 어, 아빠도 아니야. 어, 일단 빨리 짐 싸. 어, 우리 지금 가도 늦었어. 어, 시계 없네. 어, 비행기 놓칠지도 몰라. 뛰어, 빨리 뛰어, 빨리 정리해. 아, 맞다. 아빠 탐정, 오늘의 사건도 해결! 아, 빨리 짐 챙겨. 그래. 아, 근데 뭐가 이상하지 않아?
이상한데. 엄마! 엄마! 아유, 엄마! 이거 챙겨야지, 이거! 어, 고마워. 아빠도 빨리 싸. 어, 쌀 거야. 섞을 수도 있으니까. 여기 봐야지. 어, 봐봐, 봐봐. 오. 챙겨야지. 아니지. 재밌겠는데? 가능성 있어. 캐리어를 열어보자. 이거 곤란하게 됐는데. 처음부터 그냥 줄걸. 괜히 모르는 척했어. 이제 와서 주면 엄청 혼나겠지? 숨겨놔야겠다. 됐어. 완벽해. 진짜 없어? 어, 아니, 없는 거 같은데? 같은데? 아, 꼼꼼히 찾아봐. 아, 내 가방. 진짜 내 아끼는 가방인데. 원이야. 아이고, 원이야.